이 슈퍼마켓에 아니 저기 매트매틱스 수학 있어요? 수학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털이 쳐져 있어요? 아,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바빠요. 예. 자, 과학과 수학은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학 슈퍼마켓.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승재야, 너 이번에도 수학 만점이라며? 아, 뭐 그렇지 뭐 그게 뭐 수학이 어렵냐? 진짜 부럽다. 나는 아무래도 70점을 못 넘기던데.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 이 문제 정답 좀 알려줄 수 있어? 미안해.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아, 뭐야? 너 혼자 100점 맞으려고 나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진짜 치사해 너. 아 근데 진짜 바쁘다니까? 왜? 어디 가는데? 아, 나 지금 오디션 보러 가야 돼. 내가 지금 또 꿈이 또 이렇게 음악 아니니? 나 가수해야 되잖아. 가수라고? 왜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영철아, 야 그럼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그럼 노래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불러야지. 이게 제맛인 거야. 들어봐. 화둥둥 내 사랑, 예쁜 내 사랑. 막 간드러지지 않니? 아 승재 이거 근데 처음 듣는데 이거 누구 노래야? 이게 바로 그 정승재 어화둥둥이라고. 역주행을 노리고 있는 노래야. 다시 한번 불러봐. 어떻게 안 되고? 화둥둥 내 사랑, 예쁜 내 사랑. 야 근데 까기 애매한 게 노래를 은근히 좀 하네 하기는. 김영철의 퍼 FM 3부 오늘은 수학 슈퍼마켓을 오픈했습니다. 대한민국 수학 1타 강사 수퍼자들의 구세주 리듬감 넘치는 강의로 학생들을 사로잡는 남자 줄여서 수구리 정승재 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구리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니 2927번님 와 오늘은 진짜 찐 가수쌤이 오셨네요. 본인 노래로 시작하는 오프닝 새로워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나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둥둥 내 사랑 예쁜 내 사랑. 너 지금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김정환님, 역시 트롯 경연 프로 출신. 맞습니다. 몇 차까지? 미스터 트롯. 어디까지 갔어요? 아, 그때 박명수님이랑 임우송님만 하트를 주셨으면 올 하트로 올라가는 건데 그 두 분 때문에 아직까지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진경님, 노홍철 씨 오신 줄요. 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표인봉 씨까지는 들어봤는데, 노홍철 씨는 처음 들어봤어. 우리 세대는 표인봉 선배님을 아는데, 외모는 표인봉 씨 느낌인데 이제 목소리 털하고 전체적인 업된 느낌을. 지금 반응이 이렇게 뜨겁죠? 9163번님이 정승재 쌤 수학만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노래 실력 웬일이요? 그러니까 나도 노래 실력 깜짝 놀랐네. 사실은 예능도 잘해요. 아이하고 같이 한번 했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말빨이 좀 있어. 양성아님이 아침에 한마디도 안 하는 중딩아들이 정승재 쌤 나오시니 학교 안 가고 방송 듣고 싶다 하네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학교 안 가는 건 또 어떻게 할까요? 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야 돼요. 그 할 건 해야죠. 오늘 할 건 해야죠. 이런 느낌처럼 갈 거예요. 요즘 조금 아프면 학교 안 가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무조건 가자. 예. 학교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죠? 진짜 승재 쌤 나온다고 해서 포털사이트 쌤 이름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나네. 가수까지 또 괜찮아요. 강사, 가수, 너튜버, 소극장 극장주, 백반집 사장, 카페 사장, 그리고 나 이게 좀 웃겨. EBS 공채 1기 개그맨.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근데 모두 다 찐이에요? 아니요. EBS 공채 1기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학생들이 붙여준 거고요. 백반집 카페 하다가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럼 점점 다 줄어드네요. 그럼 어디까지가? 강사, 가수, 너튜버? 소극장까지는 지금 아주 잘...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찐인데 여러분 이제 몇 개 이제 약간 버릴 것도 있고. 4857번님이 이과 머리를 갖고 있으면 승재 쌤처럼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과 머리랑은 상관없고요. 일단 좀 뭐 그 일이 좀 잘 풀리면 이렇게.
그렇죠. 일이 좀 잘 풀리면 다양하게 겸직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다 잘 된 건 아닌데 하고 맞습니다. 겸손까지 예. 있으시네요 또. 예. 과학 편의점 매주 한 번씩 과학 슈퍼마켓을 운영이 되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특별히 수학 슈퍼마켓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아직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 고민에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정승재 선생님과 진로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이과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열린 과학 슈퍼마켓. 오늘은 수학 슈퍼마켓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함께하고요. 승재쌤. 예. 승재쌤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인별그램에 질문을 예.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좀 몇 개 볼게요. 예. 5050번님이 쌤. 수학은 꼭 단계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기초 1부터 10이 있다 치면 1을 알아야만 2로 넘어가고 2를 알아야만 3을 알 수 있나요? 아니 함수는 몰라도 미분은 알고 이렇게 뛰어넘는 게 가능한가요? 모두들 말이 다 달라서 쌤이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모두들 말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중간에 나 수포자 조금 갑자기 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놀아버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게 또 수학이 아닐까. 그러니까 집합, 인수분 다 순서대로 가긴 가야 돼요? 아, 가긴 다 가야죠. 무조건. 그 중2가 돼야지 중3이 되고요. 중3이 돼야지 고1이 되고 그게 돼야지 또 고2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다 중간에 너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들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그 중학교 수학인데 그것도 아, 워낙 중요하고. 어. 예. 그게 돼야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되는 건데. 그러네.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아. 왜 중학교 때 중학교 공부를 안 하고 다 고등학교 공부하기 때문에 중학교 도형의 대부분이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여기 고등학교 도형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영진님이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게 이과인데 수포자였던 저예요. 내년에 노화 예방을 위해 다시 수학의 정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좋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을 열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학생들은 다 거든요. 엄마 그쵸? 아빠 때문에 닫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수학을 잘 풀면 착한 사람이라 그러고 못 풀면 나쁜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서워. 마음을 닫는 친구들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마흔 넘어서 하면 진짜 그 마음을 다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금 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잘하시는 분 되게 그쵸? 많아요. 그렇죠. 나는 예. 수학쌤이 다 싫었어요. 왜냐면 예. 수학이 싫으니까 수학쌤이 안 좋아 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아, 나 선생님 싫어. 또 무섭고 막 꼭 이렇게 그래. 그 손바닥 때리고 막 그랬어요. 연습문제 아, 못 풀면. 옛날에 수학쌤 왜 다 무서웠죠? 아, 그러니까 절대 그 긴장하면 안 되는 과목인데 그걸 또 긴장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은 정승재 선생님 안 무서워하죠? 어머 그냥 친구인 줄 알아요. 수학이 진짜 가까워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9530님 승재쌤 수학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예. 이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걸까요? 궁금해요. 승재쌤 머리는 누굴 닮았어요? 엄마 닮는 거는 그 정승재 거꾸로 정재승 교수님이 뇌과학자라고 그분한테 여쭤보셔야 되고요. 저는 머리 뭐 엄마 아빠 뭐 반반씩 닮지 않았을까요? 이분 토크가 뭐죠 지금? 예? 신박하고 너무 재밌어요. 아, 신박합니까? 네. 예. 과학적인 얘기는 정재승 아니면 우리 또 과학재씨 우리 곽재 작가님 있으니까 아, 거기를 묻는 걸로 하고 예. 3355번님 선생님 수포자 초딩 조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학원 안 보냈을 땐 45점 받던 아이가 학원 다니수 40점이 되었다네요. 이야. 진짜 수학은 넘사벽인가요? 이게 난 문제 소개하면서 이게 이야 요 3355님이 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안 보냈을 땐 45점이었다가 다닌 다음에 40점 됐다 그랬잖아요. 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스트레스를 줘버린 거예요. 네, 마음을 닫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닫은 거예요. 학원을 통해서.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 대부분은 부모님 때문에 수학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거.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수학을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네. 근데 선악 개념으로 애들은 받아들여. 이게 난 나쁜 사람 반성하고 죄 지은 것 같고 막 성당 다니는 애들 막 고해성사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로. 아, 예. 아 근데 선생님 제가 네. 솔직히 이거 45점 받던 아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 느낌이어서 그런데 네. 35점 40점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수학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네. 65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85점에서 80점이라 그래, 아니면 95점에서 90점이라면 컨디션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컨디션이랑 관련 없는 점수. 아, 예. 무한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바라보는 마음만 열고 태도만 제대로 하고 정상적으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알았어. 예. 나 지금 생각하니까 나 수학이 컨디션이 아니었군요. 실력이었군요. 실력이 없었어. 아, 수학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그래요. 무서워서 그랬어. 맞습니다. 4880번님이 예비 고1 엄마인데요. 아이가 수학은 그런대로 성적도 잘 받아오고 또 좋아라 하는데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이건 꼭 해야 한다는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이에게 방학 동안 중등과정 복습을 철저히 해두라고, 아이는 또 반대로 그건 아니다, 선행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강좌를 찍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새로운 강좌를 오픈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강좌 난리? 들어보고 싶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중학 도형 특강이에요. 중학 도형 특강.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다 선행을 땡기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1 수학하고 막 이런 집단 막 그 좀 이상한 분위기, 막 세뇌된 느낌이 좀 많이,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야 되나, 정말?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수학을 잘하면 고등학교 때 도움을 많이 받는데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중학교 수학이야말로 논증기야라 그래서 그 삼각형의 성질, 직선의 성질, 원의 성질을 배우는 거고 그거를 고등학교 과정 가면 XY 평면좌표 위에다가 해석기하로 그냥 표현하는 걸 뿐인데 성질 자체를 모르니까 표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에서 3을 가야 되는데 2에서 6을 씩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안 되지. 예, 맞아요. 야, 진짜 오늘 와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에요. 예. 갑자기 기습 질문. 지혜님이. 예. 그럼 정쌤은 수학 외에 어떤 과목을 잘하셨나요? 쌤한테 수학을 못했다고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못했었던 과목은 기억나요. 뭐요? 국사, 세계사. 아, 그 지금도 역사 쪽은 그러니까 연도 이런 걸 잘 못 외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너무 싫어요. 우리 때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뭐 다음 뭐 그 아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유럽 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난 이런 게 떨려고 너무 싫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아, 송채님이 우왕 정세진 환영합니다. 티처스에서 수학 11점 받던 학생을 한 달 만에 57점 받게 했던 거 보고 고 딸 1학년 딸에게 공유해줬죠. 딸이 그거 보고 용기 내서 공부하고 있대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려고 제가 그 프로그램 출연한 거예요. 아, 진짜. 예, 예. 여러분, 정세진 선생님께 궁금한 점 많죠? 이런 질문 계속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4부에서 계속해서 소개할게요. 여러분, 4부는 더 재밌을 거예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아하. Hello baby. Wake up. 김영철의 POWER FM. 오늘은 수학 슈퍼마켓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8280번님이 초2, 초3 남매 키우는 엄마인데요. 와, 쌤 입담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렇게 신나게 공부하면 수학 진짜 재밌겠어요. 크크크. 맞아요. 재밌게 공부해야 돼요, 수학은. 예. 쌤 아직도 재밌고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뭐.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수학 잘했었고. 수학은 따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재수없다. 그러니까 그걸 되게 좋아해서 가르치는 거를. 이미. 그러니까 EBS의 그 선생님들 성대모사하면서. 그럼 애들이 네가 더 잘 가르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진짜? 예. 선생님 그럼 그랬었어요. 수학 진짜 솔직히 100점 받았죠?
거의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의 첫 번째 시험 빼놓고는 틀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진짜?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100점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뭐 많이 틀려봤자 한 개 두 개 정도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톤이 덜 얄밉다. 왜 왜요? 안 얄미워. 왜? 이제 그 자랑하며 하나 한 개밖에 안 틀려. 이게 톤이 난 다 만점. 진실된 사람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안 느껴진대요. 알았다 예. 알았다. 예. 김민재님이 쌤 소극장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 예. 연기에도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출연 제안 오면 하실 건가요? 그 수학 선생님 역할 얼마 전에도 그 일타 강사를 주제로 한 그런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나오면 좀 이렇게 그 불러달라. 그때에도 그 작가분들이 와가지고 그 일타 강사의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거. 정경호 씨가 혹시 쌤을 모델로 한 거 아닌가요? 아, 그 체형이 좀 많이 다르죠? 예. 9347번이 오늘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중1 딸을 보내는 엄마인데요. 딸이 이번 달부터 수학학원을 그만두고 EBS 강좌를 듣는 중인데 엄마 마음에 반신만이 불안감이 컸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무슨 학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과외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인강이라든가 모두 다 좋은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돼 있으면 뭐든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좀 그러니까 학원 만능주의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그래요. 예. 와 승재쌤 그리고 진짜 좀 심오한 질문 하나 봤는데 예. 유준님이 승재쌤 수학을 도대체 왜 배워야 돼? 하는 아이에게는 뭐라고 답해줘야 하나요? 대학 가려고 돈 잘 벌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는 국영수 그러잖아요. 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조카한테 물어봐도 제일 대학 가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 뭐냐 그러면 수학이랑 영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요 과목으로 가르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네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2차 방정식 나고 근의 공식 아무리 외워봤자 졸업한 다음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그거 왜 배우냐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 방정식을 공부한 게 아니라 당신은 2차 방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그냥 알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것은 겸손해지는 옛날에 철학자가 수학자였고 수학자가 철학자였잖아요. 세상이 짜여진 이치를 하나하나씩 숫자를 가지고 서술에 내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너무 겸손해지고 이 대자연 앞에 항상 겸손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수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는 정말 전국에 정말 1등급이 4% 컷인데 한 4% 많이 잡아봤자 4%밖에 안 된다. 대부분 96%는 수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 풀이 방법 빨리 푸는 방법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을 뿐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진짜 쌤 빠져든다. 박슬이님은 쌤 저 지금이라도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40살이 시작하는 수학은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눈높땡 굿땡 학습지부터 해야 되나요? 아까 우리 마흔 넘어서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더하기 빼기 좀 할 줄 아시고 약분 통분 정도 할 줄 아신다면 저기 그 뭐 그냥 교육방송 들어가시면 무료 강좌예요. 제가 거기서도 EBS에서도 수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50일 수학이라고 있는데 50일 수학? 예, 그냥 무료 수학이니까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초까지를 70강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 이거 50일 수학 해봐야겠다. 선생님 아까 예. 약분 통분이 나 약분 통분도 못해요. 약분 선생님 근데 우리 6분의 4 약분해 보세요. 6분의 4 6분의 4 6분의 4 나 모르겠어. 아니, 왜 진짜, 그래요? 왜 그래? 잠깐 어떻게 6분의 4라고 2, 3, 6, 2, 2, 4니까 3분의 2 3분의 2 그렇게 하는 걸 약분이라 그래요. 아 이거 약분이야. 아 나 괜히 질문했다. 얼굴 빨개졌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나보다 더한 애들 있잖아요. 러블리님이 승재쌤 저번에 미우새 나오신 거 같은데 그때 이모니님과 김종민님 수학 가르쳐주다가 좀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모니 힘들었어. 김종민 그리고 펭수까지 셋 중에 누가 제일 수학을 잘하나요? 펭수는 무슨 수학적인 얘기만 하려 그러면 걔는 뭐 그냥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래서 수학을 받아들일 태도가 안 돼 있고. 아예 안 되고. 예. 네. 이모니님도 너무 잘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종민 씨도 깜짝 놀랐었던 기억. 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종민 씨가 일부러 어수룩한 그거 그 좀 이렇게 그 입금 많이 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캐릭터를 잡는 거다라는 나 진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똑똑해요? 잘해요. 네, 조금만 가르쳐주면 응용력이 있고 그래요. 깜짝 놀랐었던 기억. 나 너무 영어만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6686번님이 승며든다라고 지금. 승며든다. 정승재 쌤 이제 승며든다. 예.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코너 속 코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어록제조기 인간 정승재. 자 우리 승재 쌤이 하시는 말마다 박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신 말씀이 대체 뭔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다시 한 번씩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들이 날 수도 있고 아 내가 이런 말 했나 했는데 본인이 다 한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어로 공식은 절대 암기하지 말아라.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공식은 속에 공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참 근의 공식 유혹자 씨라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인데요. 그분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시험 되게 망쳤었는데 그분 덕택이에요. 망쳤던 게? 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내일 수학 시험인데 공식 외웠어? 난 그래서 수학이 공식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게 수학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스스로가 설명해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되어지는 것이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근데 영어 단어는 우리 단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는 외우잖아요. 예. 영어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공식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어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 영역 예. 외에는 또 절대 안 되니까 과학도 정재승한테 가시라고. 아니 영어는 워낙 잘하시니까요. 아, 저도 못해요. 근데 영어 자체도 여러 번 사용하다 보,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not only A but also B. 이거를 실전에서는 뭐 거의 사용은 안 한다 그러대요. 근데 실전에서 어떤 내가 외웠던 구문이나 어떤 수거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천 번은 반복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원어민 앞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나도 못할게요. 나론이 버럴수 우리 방식이고요. 예. 네이티브 스피커 sorry 나론이 버릴 한 적도 없고 be going to will 우리가 외워서 하잖아요. 예예. 근데 외워서 하지 않죠. 동명사 ing 투부정사 하면 미국 선생님은 우리 보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암기 위주로 예. 영어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야 진짜 여러분 공식을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되어지는 겁니다. 암기되어지는 겁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예. 승재쌤의 두 번째 어로군요. 예. 완벽한 개념과 피나는 연습만이 만점을 만든다. 이야 이거는 김연아 선수가 했던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맞아요. 같이 가는 건가요? 그건데 학생들은 피나는 연습만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 피나는 연습만 해요. 고3이 되면 지금까지 기출 문제집 사가지고 누가 더 많은 뭐 2회독 5회독 해가지고 계속 연습만 해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은 못해요. 미분이 뭔지 설명 못해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은 못해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설명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라서 피라는 연습만 해도 안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개념이 된 상태에서 완벽한 개념이라는 것은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게 완벽한 개념인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도 제가 또 완벽한 개념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수강생들 중에서 거의 7, 80%는 완벽한 개념만 해요. 그러니까 또 점수가 안 절대 나와요. 절대 암기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예. 이 문장이 정승재 선생님 공부법을 집약한 말인데 맞아요. 쌤이 묘비명에도 새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 말이라면서요. 진짜, 아, 정말. 저는 진짜 저 묘비에 이런 말 써주고 싶고 저 사후 세계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 나무위키 같은 데 있잖아요. 정승재 해가지고 딱 그 수포자라는 단어를 그 대한민국에서 없앤 사람 해가지고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 멋있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완벽한 개념과 빛나는 연습만이 만점을 만듭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수포자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승재쌤 세 번째로군요. 결국 올해 바지런히 한 길만 파는 사람이 성공한다. 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죠? 선생님처럼 올해 선생님은 여러 물을 파는 분 아니에요? 바지런히 한 아 기억났다. 아 톤이 원래 이 톤이 아 진짜 기억났어요. 아 기억났다. 아 저 때 이거 최근에 했던 말일 거예요. 제가 먼저 백반집 먼저 접고 그다음에 커피집을 3개월 전에 접었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역시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돼 그러면서 잘하는 걸 끝까지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 길만 파는 사람이 성공한다. 예, 그랬었던. 그러니까 괜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럼 마지막으로 봅니다. 쌤은 수학 노래 하나 둘 셋
이게 고민할 정도면 정말 생활을 하려면 수학으로 해야 되고요. 당연히 네. 노래는 그냥 좋아하는 동경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수학을 생각하면 의욕이 앞서고요. 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노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죠. 잘하고 싶어서. 나는 이를테면 아는 네. 형님에서 다들 아는 형님 미우세 다음에 아예 다 아는 형님이지 아는 형님이지 다 아는 형님이지 할 때 저 혼자 우리 영철이한테 물어 영철이는 아는 형님 철파임 하나 둘 셋 철파임이지 아는 형님 이거 뭐 내 거야 이게 했더니 정말 다들 영철이 저럴 줄 알았어 아니 김영철이 파워 FM이잖아 김영철이 아는 형님이 아니잖아 맞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 생각이 또 나네요 3545님 선생님 방송에서 구구단을 배우니까 수포자 코스로 가셨군요 하는데 구구단을 외우는 게 진짜 잘못된 건가? 이건 쌤이 뭐예요? 방송에서 구구단을 외우니까 수포자 코스로 가셨군요. 수포자 구단을. 코스로 가셨군요. 2는 4, 2, 3, 6 했을 때. 그게 어떤 장면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생각했었던 거는 이런 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선생님 저희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선행 학습을 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인 8단까지도 다 알아요. 8, 1, 8, 8, 26, 8, 3, 24 딱 이래. 근데 내가 중간에 딱 이래요. 아, 그때 갑자기 8, 3, 24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8을 3번 더 하면 24가 되잖아요. 3을 8번 더 하면 24가 되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8, 3, 24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하고 울기 시작하면 그거는 수포자로 가는. 그치, 암기만 또 하고. 맞아요. 공식을 암기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예, 우리 예. 이경수님이 유해진님이 생각나는 벌스턴이야. 혹시 성대모사가 되시나요? 안 돼요.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약간 거기서 유해진 씨 영화만 봐봐. 나게 수학 보기 해봤어. 수포자 코스로 가는 코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다. 얼굴이요? 뭐가요? 길다란 얘기를 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처받지 않아요. 예. 과학 슈퍼마켓 오늘은 수학계의 넘사벽 정승재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예. 여기서 슈퍼마켓 퀴즈 드려야죠. 예. 조금 전 정승재 선생님이 수학 공부할 때 땡땡을 암기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진짜 절로 외워지는 것이다라고 외워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네요. 예, 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죠. 예. 저절로. 과연 그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뭘지 선생님 땡땡에 관한 힌트 있나요? 4부에서도 노래 한 소절 또 안 하면 또 섭섭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유해진 선생님. 노래방 힌트 또. 있어, 유해진 선생님. 이 느낌이 있어. 그래요? 있어요? 있어. 노래방 힌트 어떻게 줄 거야? 빨리 얘기해봐. 아리에프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지. 예. 이게 이별 땡땡이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가사 속에 이게 정답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지금 뭐 그 이게 곧바로 번호 이렇게 밖에 노래방 기계 있어? 돼요? 우리 PD 가 준비해놨어. 목 상태 안 좋지만 한번 가볼까요? 나와요. 너 너무 오랜만이지 않아요? 그치. 이 노래 기억나요? 기억나요. 저 고3 때 했었나? 자 갑니다.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열대 우린 기후 속에 살고 있나 살아봤어 외로운 밤 가을 추억은 늘 왜 붙어 다녀 땡땡 여기서 땡땡입니다 사람을 계속 들이면서 눈물 흐리지만 행복 빌어준대 올라봤어? 그런 천사표가 요즘 어딨어? 어딨어 설마 옛날에도 말만 그랬겠지 말만 그랬겠어 예. 자 단 두 글자입니다 와 아까 나한테 길다 그러지 않았어? 본인 노래는 그렇게 짧았어? 정말 아주 징글징글 여러분 샤미0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권리라는 분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중 몇 분 뽑아서 덮밥 외식 사부고 써고요 노래하고 듣고 올게요 정승재 새 6주간 밴드로 노래를 했어 작사 제가 했습니다 작사까지 했어? 노래 제목이 뭐죠? 잘될 거야 듣고 올게요 잘될 거야 너랑 나랑 그랬던 것처럼 당근 흔들 때도 비싸 자, 잘될 거야 정승재 그리고 육종현 배드 함께 부른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 드린 수학 슈퍼마켓 퀴즈 승재쌤의 어렵 중 땡땡은 일부러 암기하지 말아라 가 있었죠 쌤 땡땡에 들어갈 정답은요? 예 정답은 공식입니다 자 7118번이 한번 문자 볼까요?
7118님 공식 몇 년 전 대학 가고 싶어서 생선님 강의 들었어요. 지금은 19개월 애기 엄마지만 그때 장미여관 분들이랑 내놓으셨던 노래로 힘도 많이 받았어요. 진심으로 감사해 이르셨네요. 네, 아우. 정답 주셨고 예. 안혜리님도 예 공식 근데 수학쌤 아니고 수학 잘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님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아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예, 예, 오늘 예. 처음 들어본 완전 유해진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 그러게 저 몰랐네요 정말. 수학 잘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도 좋아요. 네. 6859번님도 예 공식이요 저도 아이들한테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지 라고 잔소리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이해가 예, 근데 반대로 잘할 수 있어요. 아까 엄마 얘기 딱 그렇게 듣고 반대로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혜빈님도 예 공식 그 어떤 게스트 나왔을 때보다 가장 재밌었어요. 진짜 오늘부로 승재쌤 팬 될 것 같아. 20대 후반인데 오늘부터 EBS 다시 볼 거예요. 쌤 진짜 거의 오늘 역대 예. 오늘 레전드에 약간 등록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아,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 나도 아. 나 지금 수학을 지금 해야 되나 50일 수학을 해야 되나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4085번님이 예 출근하다 말고 공식 출근하다 말고 도로 한쪽에 주차하고 청취합니다. 오와우 고1 아들이 수학 어렵다며 자꾸 수포작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정재쌤 방송 다시 듣기로 들려줘야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요 예. 진짜 진짜 오늘 다들 덮밥 외식삼고 챙겨드리고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은 수학 슈퍼마켓이죠. 와, 수학계 넘사벽 우리 1타 강사 정승재 쌤과 함께하고 있는데 4747번님이 초 6학년 아들하고 승재 쌤 EBS 수학 50일 강좌 같이 봤는데요. 흰가운 입고 소인수 분해 해주시는데 완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진짜 1타 강사는 다르구나 느꼈어요. 수학은 역시 개념 이해 가 먼저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승재 쌤 계속해서 강의해 주세요. 계속 강의하실 거죠, 그렇죠? 그럼요. 계속 해야죠. 예. 정현주님이 이렇게 재밌고 재밌게 사는 수학 쌤, 승재 쌤 유일할 것 같아요. 승재 쌤 행복해 보여요. 수학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수학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와, 그치? 너무 좋다. Are you happy? Why not? Yeah. 영어를 잘 못하시네요. Are you happy? I'm happy. I'm 되는데 급하게. 와이나 뭐야 이게 창피해. 소미사님이 예. 수학이라는 재미없어 보이는 주제인데 시간이 순삭 승재쌤 덕분에 수포 잡는 세상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이나 유아름님이 초등 1학년부터 조바심 없이 찬찬히 가르칠게요. 승재쌤 팬 됐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오늘 채택님이 쌤 공식적으로 다시 나온다고 약속하시고 들어가세요. 공식적으로 나와주실 거죠? Whenever you want. 나옵니다. 자, 오늘 끝에서 함께하면서 오늘 헤어질까요? 오늘 유행어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오늘 나라 Open up. 지칠 때는 Cheer up. 방철이라 승재는 이제 Shut up. Hello.